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괜찮겠죠? 위험 부담이 있지만 도전해볼 만은 해요. 그냥 뭐 한번 툭 던져보는 거죠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하긴 그렇긴 하지. 그럼 우리 5분만 더 생각해볼까? 저희 회사 김부장 아시죠? 사람이 얼마나 쪼잔하고 깐깐한지 대체 후배들을 키울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 제가 그런 상사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오직 언니 최부장님만. 해가 떠도 최부장님, 달이 떠도 최부장, 최부장님이 최고야. 저 최부장님만 믿을게요. 오케이? 어허, 이런 나철세 씨. 옮기는 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봤어? 새로 이직하는 회사가 철세 씨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인 거 알지? 설마 진짜 최 부장님만 믿고 따라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야, 아, 뭐 회사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엔 최 부장님이 딱 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로 만사 오케이! 저 진짜 최 부장만 믿고 가네. 역시 하나만 안 한 나철세. 다시 한번 체크. 회사를 나가는 것이 과연 적성이나 경력 목표에 부합되는지 꼭 확인해보자고. 그렇지. 야, 좋은데?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어, 철세 씨. 네. 이리 와봐. 왜요? 왜요? 빨리 와봐. 뭐 빠진 거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빠진 거라니, 퍼펙트해. 야, 정말 잘했는데? 나 이번에 철세 세트 완전 감동 먹었잖아. 이거 천무제로 제출하면 우리 팀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 맡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우선 이거 하나 먹고. 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철세 씨한테 큰 임무 던져줄 테니까 두고 보라고. 아, 그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배. 우리 짤 한번 할까? 예. 이직하는 분들은 자주 이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직 사유는 대략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직의 실패가 자꾸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옮겨갈 곳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이직을 해야 되거든요. 옮겨갈 곳을 정할 때는 다시 볼 때는 직장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직무에 대한 적성, 자기 적성,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직무를 파려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많죠. 돌이켜보면 조직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비슷비슷해요. 적어도 저는 한 세 번쯤 정도는 사표를 낼까 말까 이런 생각할 때 세 번 정도는 좀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것 봐.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나 이직하면 이 프로젝트 참여 못하잖아. 뭐야, 그럼 안 되는데? 이때까지 들인 공이 얼만데?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암! 그렇고 말고. 나철세 씨, 이제야 아셨나?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당신이 최고가 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아깝잖아.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혹시 최 부장님이 계신 곳으로 이직하려는 생각 변함없는 건가? 아,
안 되겠어요. 좀 더 신중해져야겠네요. 지금 저 이직에 대해서 좀 더 보류해봐도 되는 거죠? 그나저나 어쩌지? 사람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차 부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김 부장님은 사표 수리하셨나?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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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생각하는 5분, 그 5분의 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향한 현명한 선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이직하기 전 딱 생각해봐야 될 세 가지! 내 적성과 경력 목표가 무엇인지, 합당한지, 스스로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자!